원래 이탈리아에 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자, 언어 한자만 썼었는데 사람들이 이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자를 읽지 못해가지고 성경책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. 자, 그때 바로 이 어려운 한자에서 한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일단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세종대왕과 또 같은 바로 이 어려운 한자에서 한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